박찬의 정치쇼.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도 가능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노동자가 착취 대상이냐며 차가운 반응 보이고 있죠. 주 69시간 노동은 워라밸 무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 69시간 노동제 요 얘기하기 전에 어제 네. 여당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 SNS 의원님 SNS 보니까 네. 윤석열 정권 레미제라블 네. 들리는가 이렇게 올리셨던데 이거 어떤 의미신가요? 네. 어제 대통령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할 때 배경음악 깔렸던 게 요 레미제라블 노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 레미제라블은 분노한 민중의 소리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요즘 이제 주 69시간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이런 것으로 그 노동시장을 변경시키겠다. 또 피해자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해자를 용서해주겠다.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화가 많이 난 그런 상태인데 전당대회 치르면서 그 레미제라블 노래가 대통령 입장할 때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선곡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닌가.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 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김기현 신임 대표부터 최고위원들 언론 보도 보면 다 친윤 일색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게 된 거는 예. 그동안 이제 당내 당정 안정화의 윤심의 김기현이냐 또 예. 안철수 천하랑 후보가 주장하는 보수 개혁이냐 이런 구도에서 그 대의원들 그 당의 당원들이 당내 안정화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국민 지지가 높은 유승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합 도중에 꼴대도 옮기고 또 나경원 의원을 제끼려고 왕따 이지매 시키고 또 대통령실 공무원까지 개입하고 그런데도 큰 반발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싸워왔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데도 별 문제 없이 윤핵관 지지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당내 비주류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 또 윤핵관 비선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당내 갈등 그리고 정치가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야당과 어떻게 협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 궁극적인 주제인 주 52시간제 개편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아마 제가 알기로 환노위 소속이시고 예전에 네네. 아마 을주로위원회도 이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예. 네. 노동시간 개혁 문제 아마 많은 관심 보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 노동 가능한 개편안, 요거에 대해서 워라밸을 무력하는 거다. 네. 전태일대로 회기다. 우리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셨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일주일에 69시간 일한다는 거는요, 잠자는 시간 빼면 하루 종일 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하면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애써 포장하고 있는데, 예.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무너뜨리고 삶의 예측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언제 쉬고 언제 휴식을 취할 것인지 이게 예측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워라밸을 없애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OECD 중에서 보면 한 다섯 번째 노동시간이 많은데 네. 독일보다는 연 한 600시간, 프랑스보다는 500시간, 심지어 일본, 옆에 있는 일본보다 한 300시간 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2018년에 52시간 근무제 이게 시행되면서 비로소 좀 노동시간이 줄었고요. 그래서 워라밸이 가능하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파괴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과거 전태열 열사가 살던 시절에 약을 먹어가면서 가혹하게 일했던 전 근대적 노동 환경으로 회귀하는 건데, 예. 이 지금의 발상대로 하면 24시간 철야 근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사흘 내내 밤샘 근무하는 것도 합법적인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과로사 판단 기준이 주당 64시간 4주를 하는 건데, 주 64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건 21세기에 가능하지 않은 일, 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한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다시 떠오르게 한 그런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 저희가 의원님 어제 저 김문수 네. 경산의회 위원장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 시간을 많은 건 동의한다.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 다만 이 주 52시간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 탄력성 강화 취지에서 이렇게 좀 개편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장시간 노동도 맞고 예. 또 업종마다 안 지켜지는 데가 많은데 예. 이게 안 지켜지면 잘 지키게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걸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그 맞는 방향이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IT, 온라인 예. 게임업계 이런 데서 그 프로젝트성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지금 이제 그 마감 시간을 앞두고 반나 없이 일하는 소위 크런치 모드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예. 그건 방향이 틀려도 아주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의원님? 예를 들면 저 공장에서 컨베이너 네. 벨트를 돌려서 그냥 일을 하는 업종이라면 상관은 없을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R&D, 게임 업체 이런 경우에는 이 마지막 개발 앞두고서는 업무 투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좀 게임 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업계 관행에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현재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아주 합법화시켜서 전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굉장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죠. 예. 그 전반적인 1년 단에 연 단위로 총 노동 시간은 예전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장시간 노동은 합법화하는 것이고 쉬는 거는 노사 합의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예. 합법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를 하려면 노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예. 파업이라도 하고 뭐 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시험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2018년에 연가 저축제라는 걸 해서 그 1년에 연가가 11일이거든요. 3년이라면 33일을 쉬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3일을 쉬려면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일도 쌓여 있고 근데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 개편안이 일할 네. 때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란 취지인데 취지는 그렇지만 실행을 하다 보면 일할 때 일하고만 지켜주고 쉴 때 시간은 안 지켜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렇죠. 일할 때 일하는 거는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데 예. 쉴 때 쉬라는 것은 제도화시키지 않고 노사 합의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안 될 뿐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잔업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 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 장시간 일하면 주변에 눈치 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쉴 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반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이걸 계속 반대하면 입법이 안 될 텐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우리 얘기 좀 해 봅시다. 협상해 봅시다라고 테이블을 차리면 마주 앉아서 논의를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죠. 근데 지금 공식적인 이런 대화를 하는 데가 경산의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경산의회 위원장이
막말 논란으로 아주 사회적 신뢰를 잃은 그 김문수 위원장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노조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 이런 노사정 문제를 이렇게 꼬이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 노동시간 계약이라고 하는 폭탄까지 던진 걸 보면 예. 결국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하겠다 이런 예. 건데 저희는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그 머리띠 싸매고 막을 수밖에 없죠. 그 의원님, 저 신임 김기현 대표가 일단 네.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 찾아뵙고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네. 노동관계법 중에서 여당이 찬성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반대로 야당이 찬성하는데 여당이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노랑봉투법 이게 다 이제 노동자에 관한 노동에 관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네. 그 두 개를 잘 협의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 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하자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김기현 대표를 과거에 원내 수석할 때 같이 했던 파트너이기도 하고 예, 예. 충분히 대화의 창구는 열려져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충분히 네. 협의를 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딱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단 한 번 제대로 만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는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내 상황 좀 짚어볼게요, 의원님. 네네. 그 더 미래, 이 민주당 최대 네. 의원 모임이죠. 저 네네. 참석단 숫자 기준으로 하면. 네.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보니까 책임을 통감한다.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이재명 대표에게 당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 적극 나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미래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당내 갈등을 제대로 치유하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부 단합이 우선이다 이걸 네.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도 의원들 간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예. 당의 쇄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거고요. 예. 사실 지난번에 표결 이후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만을 향한 소통 요구 그렇게 된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내 전반에 걸쳐서 각양각색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절감했다는 이야기고 예. 또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제 표결 전에 두루 의원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하고 입장을 듣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혼자만 그냥 뛰게 놔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고 네.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결과를 예상할 만한 목소리가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네. 의총대와 실제 표결 결과가 달랐잖아요. 달랐죠.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또 그런 점들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의원님 중진 의원이시니까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반대했던 비명계 의원들 네.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대화하고 네.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는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우리가 개인 비리라고 주장하는 그 검찰과 뭐 정부 입장이 있고 또 이거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은 재판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당히 가름이 타질 텐데 이것을 재판을 제대로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방어권을 그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재판은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검찰공화국의 기도를 막을 것인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그 체포영장에서 나온 것처럼 특별한 내용도 없이 또 범법 증거도 없이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검찰공화국 기도가 실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대로 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재판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고 그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고 당당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길이다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방안을 찾아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셨습니다.